태안군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조성한 희망 벽화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벽화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과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능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부와 홍성고 등에서 썩은 물을 방류해 천수만이 오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광섭 충남도 의원은 천수만 양식 어종의 폐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청양군이 내년 군정 운영 방안을 밝혔습니다. 내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농업 복지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에는 길이가 무려 3km에 가까운 대형 벽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뒤 조성된 희망 벽화인데요.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벽화가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이원방조제 지역 풍경 등을 담은 그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안군이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년여 뒤 조성에 나선 희망 벽화입니다.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130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규모는 높이 7.2m, 길이 2.7km에 달합니다. 벽화는 조성 직후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에서 가장 긴 벽화로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희망 벽화 홍보는 대대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고 손도장 찍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11년이 지난 지금 벽화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한쪽에는 쓰레기가 모아져 있고 그림은 바릴 대로 바랬습니다. 주민들은 벽화가 애물단지가 됐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실제 와보니 이렇게 풀도 나 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분들의 입에서도 조금 안 좋은 지역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 방문객이 찍고 간 손도장 7만 개도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손도장은 흔적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1년 가까이 벽화 제작에만 매달렸던 예술인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지역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당시 대학생들, 미술 대학생들 하고 또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서 몇백 명이 숙소를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 마음은 뭐 말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와 우리 주민 함께 고민하고 해서 좀 더 특화된 이런 방조제 희망 벽화로 새롭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복원 계획은 없고 제초 등 유지 관리에만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탄생한 희망 벽화. 이제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4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수능을 앞두고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맹정호 서산시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서산 46번 확진자는 무증상자로 닭장수 후라이드 예천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11월 19일 서울에서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배우자와 자녀 3명, 직장 관련자 4명으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서산여고, 서령고, 성림초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서산여고와 서령고는 수능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성림초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상황을 주시하면서 종료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같은 반 학생들 전원에 대해 예방적 검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부디 학생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역학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닭장수 후라이드 예천점을 방문하신 분은 서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5일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이동 동선은 파악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학생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34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수능 시험장인 서령고, 서산여고, 중앙고와 예비 소집장인 부촌중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소모임 및 수도권과의 왕래를 자제하여 주시고 수험생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 학교 앞 응원 등은 올해만큼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산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불균형 현상,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가진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분분명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뭐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동곤 청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군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과 복지 분야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는 2021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한 김동곤 청양군수.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령층보다 적어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며 청년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먹거리 종합타운을 시작으로 가족문화센터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차례로 준공되면 시설 운영관리에 청년을 우선 참여시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버스 터미널이 있던 구시가지에는 창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한 데 모인 청춘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연의 구성과 토론회를 통해 군정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문화생활, 창업, 일자리 관련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양군 예산은 4,90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과 복지 분야의 40%에 이르는 예산이 대거 편성됐습니다. 지역 특산품 구기자 농가가 고소득을 얻을 수 있게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올해 보건의료원에 집중했던 시설 투자를 보건지소로 분산하고 청양읍 교월리 고령자 복지주택과 연계한 통합 돌봄센터 구축에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는 데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5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4억 3천만 원.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현재 청양군이 직면한 문제를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힌 김동곤 청양군수. 청년과 농업, 복지에 초점을 둔 정책을 통해 내년에는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천수만 양식어종의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광섭 충남도 의원은 부남호 등에서 썩은 물을 방류해 천수만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화호처럼 하류는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